안녕하세요, 포리입니다. 지금 현재 얼티밋 골드고스트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상점에 있는 미스터리 얼티밋 고스트 확정권 여기랑 보스레이드 노멀 여기서도 나오고 하드에서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미스터리 확정권 한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와줬으면 하는 얼티밋 골드고스트가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오늘 얼티밋 골드도안 말렙 한번 찍어볼 건데 여기 미스터리 확정권에서 일단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와, 처음 까보는데 한번 까보자. 아, 뭐야 이거. 야, 이게 얼티밋 골드 도안으로 나왔어야지. 왜 하필이면 얼티밋 도안이 나오냐. 아, 얜 진짜 안 쓰거든요. 아무튼 아, 아쉽네. 금색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 제 얼티밋 골드 도안 스펙이 공격력 385, 그 다음에 체력이 1483이거든요? 지금 메달샵에 메달도 무려 19,150개나 있어요. 진짜 이거 모으느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에 얼티밋 골드도안 GP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걸 구매해서 업해보도록 할게요. 경험치 200 올리는데 메달이 220개나 들어가네. 자,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24렙까지 찍었고 자, 이거 누르면은 25렙 되는 동시에 와, 요거 25 버프까지 받게 되죠. 야, 드디어 얼티밋 골드도안 말렙 찍었네요. 총 공격력 470 됐고 체력이 1661. 와, 데미지 엄청 세졌는데? 원래 메달이 19,000개 정도 있었는데 얼티밋 골드도안 말렙 찍는데 6160개 정도 들었네요. 근데도 아직 메달이 13,000개 정도 남아있으니까 나머지 얼티밋 골드 두억신이랑 얼티밋 골드 이무기까지 싹 다 말렙 시켜버릴게요. 얼티밋 골드 두억신이도 이렇게 찍어주면 말렙. 야, 총 공격력이 1192, 체력이 2788. 와, 공격력 1000 넘는 건 진짜 없거든요. 그 다음에 체력도 거의 3000 가까이 되고 특성 시간이 바뀌었네요. 5.5초 기절이고 저한테 219 데미지. 와, 장난 아닌데? 얼티밋 골드 이무기까지 말렙. 와, 정확하게 또 계정 레벨 100까지 찍어버리네. 미쳤다 진짜. 이러면 25 기준으로 공격력 287, 체력이 3000이 넘네요. 3160. 특성은 2초당 115, 계정 레벨 100 찍으니까 매스 더블이네요. 뭔가 세 자리 숫자라서 굉장히 영롱한데? 얼티밋 골드고스트 3마리 말렙 찍는데 들어간 메달이 18,480개 들어갔네요. 언제 또 메달 모으냐? 3마리 다 말렙 찍은 얼티밋 골드고스트 얼마 슈퍼파워로 센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25렙 얼티밋 골드 도안 위압감을 한번 보여줘야지. 아, 벌써부터 무섭지 않나요 이거? 아, 야, 상대방 24렙짜리 그랜데? 이러면은 내가 지지. 그 다음에 여기에 번개로 보내주고 이쪽에 얼티밋 가루다. 오, 상대방 분도 지금 어둠 영역도 소환하고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5렙짜리 얼티밋 골드 임기 소환하자. 25렙이 찌롱. 자, 어차피 좌표로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번개 큐고 자, 얼티밋 골드도안 또 보내주자. 용혼발 써주고. 너무 압박인데? 벌써부터 상대방 뭘 못해요. 와우. 오, 야, 이거를 이렇게 보낸다고? 아유. 자, 여기다가, 자, 얼티밋, 이드라까지. 찍어! 얼티밋 가루다. 안 되겠다. 찍어버려! 요런 식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얼티밋 골드 두어킹도 선을 해봐야지. 자, 25렙짜리입니다. 배달 가요. 빵! 찍어주고, 번개 큐브. 타워 한 방! 터질 것 같은데, 이거? 빵! 안 되네? 자, 끝! 와, 엄청 센데? 이번엔 랭겜에서 한번 보여드리죠. 바로 그냥 잡혀줬고. 상대방 점수가 저랑 좀 많이 비슷하네요. 일단, 얼굴도 보내고, 이쪽에 어둠영용.
아, 저거 거슬리네, 참. 와, 너무 사기다, 쟤. 번개 사름기. 잡아, 제발. 못 잡네. 찍어! 빵! 잡아주고. 됐어, 됐어. 얄짤 없지. 또 잡아주고. 그 다음에, 타워 하나 터졌어요. 이쪽에는 얼티밋 가루다 소환을 할게요. 20짜리 출동! 그 다음 턴에 바로 얼티밋 골드왕 소환해야지. 자, 이쪽에 소환. 자, 번개 큐브. 어, 소환했다. 이거는 잡고 바로 호문이 없애버려. 됐고. 얄짤 없고. 자, 죽나요? 얼티밋 가루다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잡혔다. 괜찮아. 괜찮아, 영혼부활 하고, 그 다음에, 얼티밋 골드, 부엌신 찍어! 자, 25렙짜리다, 빵! 타워. 다시 한 번, 빵! 때리고, 그 다음에, 골드, 유무기, 빵! 이쪽에, 얼티밋 강산범, 빵! 어, 잠깐만. 야, 안 돼. 이쪽에, 골드 소환하고 번개 큐브 그 다음 칼바람 인격 쓰자. 이쪽에 바람 재고 랜턴 두 마리 보내면 될 것 같아요. 따닥 따닥 따닥. 타워 하나만 죽으면 되니까 어차피. 이쪽에 얼티밋 헤론까지. 아, 이러면서 순식간에 타워 파괴 했네요. 안 그래도 센데 기도형 스킬 써서 얼마나 더 세진지 한번 볼게요. 소환해줘야지. 우리 꿀꺽이 간다. 삼켜 꿀꺽 맛있고 또 꿀꺽 맛있고 그 다음에 요쪽에다가 힐할까 말까. 그냥 힐 안해야지. 자, 골드 소환을 할게요. 이쪽에 소환을 해주고. 아, 우리 꿀꺽이 잘 싸운다. 또 삼켜 꿀꺽. 이거 너무 사기 아니에요? 재밌어 재밌어. 자, 기도신 회복 시켜주면은 안 죽지롱. 또 삼켜버리고 나오면 바로 그냥 삼키는 거야. 이거 심지어 20렙 찍었거든. 자, 얼티밋 가루다 또 삼켜버리고. 이거 이제 타워 터져도 상관없어요. 이쪽에 기도신 증강까지. 야, 이거 다 뭐 소환해도 필요 없어. 괜찮아, 어차피 타워 터졌거든. 이렇게 해서 이기면 돼요.